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 정말 모던과 시크와 세련의 대명사라고 해도 뻔히 아닌 것 같아요. 어딘가요? 아밀이죠, 아밀. 아밀 브랜드와 함께합니다. 아밀 같은 경우는 정말 편안하면서도 뭔가 세련되고 평소에도 뭔가 센스있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밀 진짜 보시면 한참 놀라실 거예요. 한복이라면 어때요? 고정관념이 불편해서 안 입어, 한복 어떻게 평소 입어 하실 텐데, 한복이지만 정말 예쁘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입은 코트를 보시면은 와, 정말 그냥 일상복이라고, 일상복이죠? 일상복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 한복의 디테일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간절기잖아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이런 딱 걸치기 편한 아우터. 지금 제가 입은 컬러는 핑크 컬러. 지금 어떤 컬러 입고 계시죠? 저는 지금 베이지 색상 입고 있습니다. 한복의 매력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코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허리에 여밈까지 있어서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기장감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허리 이거 끈을 이렇게 묶지 않아도 그냥 라인 자체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의 메인 상품! 첫 번째이자 메인으로 소개해드리는 지금 저희의 원피스! 이제 이름은 단령 셔츠 원피스입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한복스러운 면이 가득 담겨있으면서도 일상생활할 때도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일상생활과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잘 섞여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제품이 제가 아까 들었었는데 이 폭 있잖아요. 상체 폭이 굉장히 넓어서 원래 맨투맨 사이즈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허리에 주름을 앞뒤로 넣어서 허리 라인을 강조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제가 왜 이 원피스를 너무너무 입고 싶어 했냐면, 그냥 옷걸이에 걸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저거 입자마자 여리여리한 무드를 가득 담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단추가 있는 부분이 딱 정면에 있는 그런 셔츠가 아니라 약간 옆면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한복에 뭔가 그런 멋을 조금 살리면서 달령의 느낌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게 여러분이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정말 한복입니다. 제가 이 원피스 굉장히 부드러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캐시미어 100% 리치랑 함께 매치하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100% 사실 캐시미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벨 대표님께서는 좋은 가격에 그리고 디테일을 살린 옷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몽골까지 가셔서 공수회원 원단으로 이 캐시미어 니트를 만드셨어요. 갑자기 확 화사해졌어요. 그러네요. 이걸로 뭔가 포인트도 되고, 지금 제가 이분의 이름을 내게 해봤거든요. 네. 원래는 아까 전에는 저희가 앞으로 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걸치기 좋은 자켓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한복이 곡선이 되게 예쁘게 빠졌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복의 느낌을 좀 담았으면서도 평소에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전에 한복은 뭔가 불편하다, 그리고 평소에 입기는 조금 민망스럽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셨다면, 아밀 브랜드는 정말 평소에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포멀하면서도 그리고 편안하면서도 약간 시크한 멋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아밀 브랜드의 느낌입니다. 약간 그 러블리하죠, 이런 거? 어머, 스포츠랑 매치하는 것도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회사에서 딱 이렇게 입고 나가면은 와, 정말 너무 센스있다. 굉장히 우아한 딥그린 색깔이어서 여러분들 격식 있는 자리에 딱 이거 하나 착용하고 나 저는 이거 상견례 때도 괜찮을까? 맞아요. 이게 단아하고 단정하면서도 어른들이 또 약간 스커트는 좋아하시지만 뭔가 짧은 거는 싫어하시고 또 단정한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입고 가면 상견례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딱 셔츠랑 같이 하면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현대적으로 해석이 되죠. 울자자. 아밀 제품은 정말 이렇게 디자인이 우수하면서도 또 민망하자고 정말 세련된 멋만 보여주는, 그리고 또 편안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옷들입니다. 발령 포인트가 뭐냐면, 옛날에 강조 옷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한복에 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복의 정서를 가득 담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에서도 입기 편하게 만들어진 그런 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옷에 대해 몰라도 그냥 디자인만 보셔도 뭔가 고상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때문에 굉장히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될 수 있고, 지금 제가 입은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브랜드 아밀과 함께 보았는데요, 정말 시크하고 모던하면서 세련되고 현대적인, 맞아요, 그런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아밀과 함께하는 서예린,